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, 저는 봄쌤입니다. 오늘 제일 쉬운 ABC에서는 알파벳 U에 대해 알아볼게요. 이것은 알파벳 U예요. 큰 것은 대문자 U고요. 작은 것은 소문자 U예요. 대문자 U는 기다란 얼굴 모양의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. 소문자 U는 작은 얼굴 형태의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면 돼요. 둘 다 U입니다. U는 모두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. 첫 번째 소리는 we를 뜻하는 up 할 때 나는 소리예요. 여기서 U는 어 소리가 나고요. P는 비읍 모두 합해서 up입니다. U의 두 번째 소리는 tube 할 때 나는 소리예요. 여기서 U는 U 소리가 나고요. T는 T, B는 B,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. 모두 합해서 tube입니다. U의 세 번째 소리는 파란색을 말하는 blue 할 때 나는 소리예요. 여기에서 U는 U 소리가 나고요. B는 비읍, L은 리을,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. 모두 합해서 blue입니다. 유는 모두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. 첫 번째는 어, up. 두 번째는 you, tube. 세 번째는 우, blue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Bye!